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1절, 7절에서 1절에서 1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아멘. 본문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지구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가장 닮게 산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나는 그의 정신을 가졌다. 이런 말을 다 하며 동시에 사랑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존재를 위해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아마 굉장히 갈망할 텐데 아무것도 아닌 것 자체를 모르니 사랑을 갈망하지 않겠죠. 왜? 사랑이 없어도 밥 먹잖아. 직장에 가서 돈 벌잖아. 사업하잖아. 교회 오잖아. 말씀 듣잖아. 뭐 그러면 됐지 뭐.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무용지물. 오늘같이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생활의 전부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견과리 같고 소리나는 징 같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이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에 하나님 앞에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고민을 안 한다면 고민을 안 한다면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은요 가만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사람들은 막 저주해야지요. 심판해야지요. 그냥 놔두면 안 되지요. 근데 그냥 놔둬.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이 심판해버렸고 그를 죽였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 그러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나는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나는 사랑이 있어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도 존재 가치가 있고 존재 의미가 있고 존재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럼 사랑이 없는데 무슨 존재 가치가 있냐?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응?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응? 자, 지식도 없어진다, 이혼도 피한다, 방문도 그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랑을 완성되게 어른처럼 가진 사람이라면 이미 사랑 안에 그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응? 여러분이 말하는 조금 좋아하다가 사랑하다가 판개치는 그런 사랑 말고, 그런 사랑 말고 어떤 포악한 짓을 내게 할지라도 그에게 미운 마음이 전혀 없지. 불쌍한 저 영혼을 어찌하면 살려내는가. 저 죽는 줄 모르고 제 영혼이 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서 당할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는가. 어찌하면 중가.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안 들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창조자가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죄 아래서 죽어서 지옥 가서 당하는 고난이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이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랑이, 아들을 내주자면 안 되고 아들은 자기 목숨을 주자면 안 되는데, 내게 원수지도 않은 사람에게 아들 주어서 사랑하는 사람 봤어? 나에게 사단처럼 해방하며 도전하며 나를 가장 곤경에 빠뜨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자기 목숨 주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 봤어? 세상에서 사랑이 이런 종류요. 이런 종류. 응? 우리는 사랑의 종류를 잘못 알아만 안 된다. 사랑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만 이루어지는 사랑이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이제 주님의 재림은 다가오고 교회에 빗방의 시대는 열리고 신앙생활의 상황은 최악에 닥쳐올 때, 만약에 가장 가깝게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 버리지. 내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 피 흘리신 거 버리지.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 영혼 사랑할 사랑이 있는가? 제 영혼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영혼을 극진하게 사랑하고 정말로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좀 많은 거. 예, 오늘은 6절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자,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예, 에스겔서 22장 13절 27절에 뭐라고 돼 있느냐? 자, 불의한 이득을
나는 바로 영혼을 멸망시키는 자다 그랬어. 왜 우리 교회에서 불의한 이득을 치르는 이 어두지하는 사람들 장사모독이었지. 자, 우리 교회에서 다단계 깊숙이 참여해서 많은 손해를 보던 돈을 얻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봐. 응? 있나 봐. 마귀 사단 귀신역단은 이렇게 영혼을 망치고 목적이 그거예요. 응? 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왔느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왔기에 그러는가. 우리는 그게 불의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의 의신데 하나님과 같은 동질감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자가 불의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읽었던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불의가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던가? 의와 불의는 함께 할 수 없어. 분리죄. 그를 영원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봐도 불의 형벌을 받을 자고 이 세상 흑암의 어두운 곳에 결박해 가둬버렸다. 그가 이런 소돔과 고모라를 음란하게 만들어 아주 모조리 불태워 없애버리는데 이님이 저질른 죄가 바로 그것이다. 예, 어떤 사람은 그러지.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불공평하느냐? 응? 나는 잘하고 저 사람은 잘못하고 죄만 짓는데 응?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 지켜냐? 죄가 죄를 지켜야지. 내가 죄를 지켜냐? 마귀가 죄를 지켜야지. 죄값으로 오는 저주, 질병, 고통, 수많은 문제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하냐? 마귀가 죄가 그런 것이지. 근데 누가 그러는지 조차도 몰라. 왜? 사랑하는 사람은 지식 위에 사랑이요, 예언 위에 사랑이요, 모든 은사 위에 사랑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오.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고 자기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이 자기를 잘하고 있는데 내려쳐서 때린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 역사 속에서 그런 사실이 단 없어. 누가 그러느냐? 죄가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죄가.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을 받던 날에는 그렇게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서 예 하나님께 대들어. 왜? 하나님 자리 비키시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소. 하는 순간에 흑암의 결박으로 가둬버렸어. 베드로후서 2장 유다서 6절에 기록돼 불의가 드러나. 이 불의한 자가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을 뵐 수 있으며 불의한 자가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근데 내가 불의한 자냐 의로운 자냐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앉은 사람들이 전부라면 얼마나 그 영혼의 때가 불행하며 그 영혼이 지금 얼마나 불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쫓겨난 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하다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의가 드러나는데 저 사람 불의하다 그럼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답이 그거예요. 사랑은 불의하지 않냐며. 이해가 됩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로마서 6장 13절에 야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자, 왜 너는 죄를 생산하는 자가 됐냐. 우리가 언행심사의 삶 속에서 죄가 드러났다면 너는 불의한 자라 이 말이야. 마귀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도전하는 자. 하지 말라 하니 하나님께 하지 말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안 하면 육체의 유익이 없고 경제적 유익이 없고 내가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좋은 대로 못하는데 하고 싶은 일을 왜 못하게 합니까? 육신의 생각과 소원대로 한 일이 하나님 말씀을 뒤집고 도전하는 불의한 자가 된다면 이미 그 순간에 그 이루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마귀란 말이 무슨 말이냐? 마귀. 마귀란 말 원래 디아블로 이간자, 갈라먹는 자, 쪼개놓는 자, 등을 돌리게 하는 자, 원수가 되게 하는 자. 하나님과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사람과 사이를 그렇게 만들고 남편과 아내 사이를 그렇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그렇게 만들고 목사와 성도 사이를 그렇게 만드는 놈이 불의한 놈인데 여러분 속에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아 나는 사랑이 없구나. 불의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응? 우리가 죄의 명이 불이지 사실은 마귀 역사라고 말이야. 마귀 역사.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말이야. 불의가 나타나는 것은 마귀 역사라 이 말이야. 우리 교회도 보세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예. 교만이 슬며시 드러나고 정말 뭔가 못마땅한 것이 드러나고 뭔가 모르게 언짢은 것이 드러나고 뭔가 모르게 목사님이 정말로 자기를 미워하는 것처럼 생각되고 예 생각은 차이예요.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고 할 때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고. 그래서 불의한 자는 항상 갈라놓고 쪼개놓고 파괴시키고 그런 짓을요. 여러분 잘 들어봐. 일기 구역장만 해도요 아무리 속속 있는 구역 식구라도 정말 구역 예배 잘 나와서 예배 잘 되고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구역장 속에 있어. 근데 목사의 마음에 성도 전체 단 한 사람도 죄에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데, 간절한데. 목사님 날 비워래? 나에게 이랬어? 나에게 저랬어? 만약에 의도와 목적을 모르고 함부로 그렇게 판단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는 심판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 속에는 불의가 가득 찬 사람이라고. 근데 본인이 불의가 찬 것 같으면 불의라는 안경으로 밖을 바라볼 때 다 불의하게 보이지. 예. 저는 우리 시대에 이 새까만 안경 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가 쓰냐면 아주 고동 형사들이 안경을 새까만 안경을 딱 쓰고 그때 우리 청년들 아주 젊었을 때 예. 그런 안경을 예. 해주기는 누군가 해줬는데 잘 써보지 못했어.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써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여요. 보니까 안경이 파래서 그래요. 불의한 사람은 설교도 불의하게 들리고 다 불의하게 보여. 무슨 말만 해도 자기게 손에 붙이는 것처럼 들리고 혹시 여기 그런 사람이 있거든 당신 속에 불의가 들어서 그 불의의 생각이 모든 것들을 갈라놓고 쪼개놓고 파산시키고 그리고 제가 한 것만 오히려 자 마귀가 단 한 번이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 봤어 회개하는 거 봤어 끝까지 지가 잘했다고 끝까지 이게 불의의 특성이야 여러분 중에 그런 불의의 특성이거든 무릎을 꿇어봐야 의 앞에 불의는 절박당해야 되고 무너져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근데 왜 그렇게 못할까 왜 불의가 드러났는데도 불의가 안 보여 왜 불의가 불의를 보니 제 뒷돌이고 제 생각이고 제 의인데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안 보여 그래서 그냥 이 기관장 흉보고 저 기관장 흉보고 교구장 흉보고 뭐셔쩌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이성 누구도 잘못할 수는 있어 그 잘못의 침수봉대에서 그 왜 그러냐 마귀는요 팍나 참소는 남의 잘못만 붙들면 계속 늘어지고 말하고 끝없이 참소는 자 이보다 더 큰 불의가 어디 있어? 여러분 속에 그런 근성이 있으면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는 말은 다시는 그런 생각이야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라고요. 왜 그럴까? 이 사람 속에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기 자신의 영혼 앞에도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무유가 되면 좋은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죄악 중에 아무 쓸모없는 인간 불의를 저지른 불의에 가득한 가담고 도전자이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멸망하고 심판받는다 여러분 속에 불의 없어? 그런 불의가 없냐고 예 저도 몸도 많이 힘들고 아파도 오고 오늘도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 속으로 아무 말 없이 내 속에 하나님 제가 나이 먹어서요 몸도 이렇게 좀 불편하고 혹시라도 내가 이 불편한 문제를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저를 쓰셨는데요. 불편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주 그럴듯한데 마치 그 속에 하나님이 왜 의로우신데 불편한 것을 보시면서 그냥 두십니까? 해결해 주셔야지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한다면 예 자 여러분 들으세요 저는 교회 개척 오기 전에 산에서 깊이 기도 들어갈 때 가장
만만히 깨달은 점이 뭐냐? 나는 참 그릇이라고는 아주 눈물 한 방울도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는 그릇 딱 팔아져서 아주 컵이 뒤집어졌듯이 단 하나도 어느 것도 수용할 수 없는 아주 정말로 꽉 막힌 그릇이구나.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예. 교회도 열심히 집사때 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잘난 맛에 한 게 많아. 내가 똑똑한 맛에 한 게 많아. 내가 생각이 열렸기 때문에 한 것이 많아. 그게 다 무엇이냐? 나라는 것을 은근히 내 속에서 들고 나와. 예, 우리 신 앞에 나라는 존재는 피조물의 존재요. 하나님을 도전해서 불의를 드러난 존재요. 우린 죽어봤다거나 그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인데 외대 속에서 그 은혜는 잊어버리며 엉뚱한 생각으로 충만한 거. 응? 예. 산에서 얼마나 내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도 눈물도 많이 흘리며 회개했을 거. 그리고 내려와서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내가 그 전에 설교를 들을 때는 별로 은혜도 안 되고 아주 성경대로 했지. 아니 성경 이상 말하지 말지. 뭐 성경 밖에 있는 줄 저렇게 얘기하면서 저 누가 은혜 받아서 저런 소리 하면 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내가 다 죽고 구덩이가 팍핀 깊은 그릇이 되니까 모든 소리가 다내 잘못된 것만 대낮같이 드러나.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 윤리나 도덕이나 세상에 무엇을 봐도 그것이 나를 보는 거울이 확 되어질 때, 확 되어질 때, 누가 싸우는 것만 봐도 그냥 저 사람들이요, 나도 싸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요. 주님 저는 저렇게 안 싸우게 해주시고요. 하여튼 저는 겸손하게 해주세요. 온유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모진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다 수용하고 기도하면서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줬기 때문이고 근데 그렇지 못하면 내 속에 불의가 의가 되어서 남의 불의를 심판하고 불의가 의가 되어서 남의 의의를 심판하고 이런 못된 일이 벌어지는 것을 흔히 보이더라고 말이야. 얼마나 정말로 답답한 인생이냐. 응? 예. 전 우리 성도들이요 말이 안 되는 사람들도 여기서 대화를 해보면요. 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되고 있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오. 잘나서가 아니오. 내 속에 있는 의가 있다면 주님의 의지 내 의는 아니오. 내 속에 의가 있다면 예수가 피 흘리시고 의로우신 성령이 내 안에 오토토 주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 이 말 내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했지 고린도서 2장에 뭐라 그랬어? 신령한 자는 남을 판단하나
남에게 판단받지 아니하나니.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왜 판단합니까? 심판하려고 판단합니까? 넌 뭔 죄야? 회개요. 사랑으로 살려주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미워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보세요. 사람이 말꼬리만 계속 자꾸 늘어지는 사람도 좀 있어. 왜?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의 불의가 의가 되어서 누가 봐도 자기에게 그냥 이유 없이 잘해주는 사람 다 의롭고 바른 소리 오고 똑바른 소리 오고 그런 사람은 다 불의야, 불의야. 여기도 그런 사람들 앉아있겠지. 그렇다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니 사랑이 없는 것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의 진리로 기록됐으니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야 되겠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든 작자가 불의를 저지르는 마귀 역사니 우린 여러분 속에서 불의를 저지르는 마귀의 일터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불의를 몰아내는 성령의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사는가를 바라봅니다. 왜? 사랑이라는 것은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요, 예언을 초월하는 것이요, 방언을 초월하는 것이요, 모든 것을 초월한 최고의 상사점의 신앙생활이 사랑이라 이 말이오. 예수가 날 사랑하신 사랑이 없으면 나는 이미 죽은 자요.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이미 죽은 자요. 이웃 영혼을 사랑할 수 없으면 내게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 사랑도 내 영혼 사랑할 사랑도 없으니 이미 죽은 자요. 아무것도 아닌지 뭐예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무슨 가치가 있는가. 사랑이라는 게 뭐요?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주면 내가 무거울 이유는 전혀 없어. 여러분이 순종만 잘해주면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잘해주고 내가 무거울 일이 없지. 그러면 왜?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도 여러분 느부산 밑에까지 요단강 바로 앞에까지 여리고 바로 앞에까지 오는 동안까지 얼마나 많이 시달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시달렸다.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은 시달리지 않으셨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아무 일이 없어도 예배 마치고 보내면 집에 갈 때까지 잘 갔을까? 또 날 되면 혹시 또 전철 타다 회사에도 또 차 마시러 가도 식사하러 가도 이런 모임이 내렸는데 혹시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자기는 무증상인데 와서 만에 하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옮기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이 잘할 수 있다면 내가 걱정 안 차요. 잘할 수 있다면 걱정 안 차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 사랑하는 것은 내가 짐을 지지 않게 만들어줘야 사랑하는 거예요. 세계의 폭염과 물난리와 수많은 온역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고 수없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폭파 사건이 일어난 것을 쭉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이런 시대가 그렇게 가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지금 착착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처음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불안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지. 혹시 버림받으면 어쩌나? 혹시 그 연, 그 월, 그 일, 그 시에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더니 3분의 1이 죽을 정도의 지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요한계시록 성경은 말했으니, 만약에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우리가 만약에 3분의 1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 교인들은 몇 명이나 중국 갈까? 이게 다 짐이요. 짐. 그러니까 두번씩 장문의 문자를 놓잖아. 내가 성도를 향한 이런 사랑이 없으면 나는 목사로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것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라 이 말이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라고. 그런데 응? 여러분은 담임 목사가 보낸 문자에 대해서 담임 목사처럼 조리는 마음으로 읽고 지키려고 하고 있느냐? 읽고 지키려고 하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무시해버리지. 그냥 말을 안 듣게. 불의가 뭐냐? 불순종부터 시작된 거예요. 도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천수교회 시비십니까? 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을 도전할 때 그랬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을 때도 불순종으로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불의를 저질르겠느냐? 자기는 절대 안 저질른다. 다른 사람의 불의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설교가 뭐냐? 불의한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게 설교입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주님 앞에 물이 행하며 불의한 짓을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그러게. 주님이 계시다는 확신은 인격적 존재로 인정하면서 내 시야 속에 들어와 눈앞에 보면서 나를 확실하게 복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불의를 저질리겠네요. 우리는 신적 존재를 인식하지 않으니까 불의를 저질르는 것이죠. 사랑하면 그렇지 않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바보스러운 사람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못해도 사랑할 줄 몰라도 불의를 저질르게 만들어 불의를 끌어안고 심판을 받게 만들고 영혼이 파멸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우리는 절대로 주관을 사랑하신 사랑을 받아들여 내 영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이웃 영혼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불의가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를 모르는데 불의를 일삼고 삼고 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지 않았느냐. 사형. 사형이란 말이 뭐예요? 예, 살고 싶은데 법이 죽이는 불이라는 법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법이 응?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죽이려고 있는 법이나 살려고 있는 법인데 왜 법에 도전하느냐고 말이죠. 이게 불의를 행한다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했다. 그런데 불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좀 많아. 사랑이 없으면 불의를 저지르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요 진리의 가장 절정은 예수가 흘린 피다. 그 피는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하신 최고의 정상이요 최고의 절정이요 최고의 수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부정하게 만들어 도전해? 감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해. 그럼 불의하다고 말했으면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지. 제용은 사랑하면 불의한 지도 없어. 나를 위해서 피순자 죽어서 내가 구원받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불의한 지도 없어.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불의한 지도 없어.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이건 관계의 모순이요 이탈이요 파괴라. 사랑은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요 모순을 순리로 만드는 것이요 순리를 진리로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만드는 것인데 영원한 관계라면 사랑이 영원해야 되잖아. 지구상에 영원한 사랑이 있어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말해도 믿지 않는다면, 듣고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대사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 불의하다 그랬어.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 불의하다. 불의하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고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왜 살려주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냐? 왜 진리를 의롭게 보지 않는 거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절정으로 보지 않는 거요? 진리를 통해서 내가 살고 죽는다는 생사화복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안 믿는 것은 진리는 사랑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안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버지 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제 아래서 지옥 가서 영원히 살 자가 벌써 이만큼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말미암아 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믿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아들 보내서 죽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니 사랑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인데 그 사랑을 믿지 않아서 구부고 배타오는데 내 속에서 사랑이 생산되지 않는데 무슨 사랑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으며 이웃을 살아갈 수 있으며 내가 맡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으며 무슨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진짜 사랑이 있느냐 그 말이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충격적인 얘기요. 충격적인 얘기. 예, 오늘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 어떻게 지내야 하루 주님이 주신 세월 나이 먹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마음같이 안 돼서 걱정됩니다. 이 목사야 목사님이야 뭐 아니요. 주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하고
성도를 위해 죽어야 내가 목회를 잘 마칠 텐데 그렇게 안 될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나는 말이요, 자식을 어디로 와서 지금 추미아버지가 교인이 몇 명 되는데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15명쯤 전도해서 와야 돼. 큰일인데 금방 천국 갈 분들 15명이나 구원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목사 나이 먹었더니 아주 몸이 병초가리가 돼. 그게 병이 아니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요. 병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에 융단 깔아주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네. 예, 벌만 본 병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는 못할 망중 불만 불평, 결국은 불의한 것이지. 여러분 불만 있으십니까? 내 의가 넘쳐서 다 불의하게 보이고 나만 의롭게 보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받을 때 불의는 절대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예, 저도 우리 성도들이 심판하는 사람 많죠.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저쩌고 참 신기합니다. 자기 보고 한번 연세와 함께 목사 사흘만 한번 와다 해보라고 봐. 아마 코피 쏟고 주잔주고 자빠져서 막 못 일어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기에 뭐 아무 생각 없이 오면 되겠지.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비판받으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오. 잘 들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불의한 비판을 저지시켜서 여러분 속에서 의의를 생산하게 만들고 저는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목회라 이 말이오. 알아들었어요? 예.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느냐? 불의에서 떠나. 왜? 그 이름이 나를 불의에서 구원했으니까. 그 이름이 마귀 사단 귀신 불의한 자를 몰아내라고 했으니까. 불의에서 떠나야 주와 함께 살 수 있다 이 말이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가? 곧이 바로 빌레몬서 1장 8절에 불의한 자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예수님이 누구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께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심이 만약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했는데 여전히 불의하다면, 주님이 불의한 자를 건졌는데 여전히 불의하다면 주가 죽으심이라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뭐 때문이냐? 주님이 죽어주신 사랑 내가 수용하지 못하고 나를 피스로 사랑하신 주님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불의가 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불의의 병기로서 불의를 생산하는 자가 되겠느냐?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의의를 생산하는 자가 되겠느냐? 우리는 반드시 의의 생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도 불의한 자는 심판 때까지 내뱉어서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맞다. 의로운 하나님이 불의와 함께 할 수 없는데 저 지옥이 어느 곳이냐? 불의한 자들이 가는 곳이요.
천국이 어느 곳이냐? 의로운 자들이 가는 곳이요. 그럼 여러분은 세상은 불의가 달콤하잖아. 불의가 유익했잖아. 불의가 재미있잖아. 불의가 시간 가는 줄 모른다나. 불의가 마음 쏟아 하고 싶었잖아. 말 안 해도 다 알잖아,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란 짓 하는 것이 불의야. 그것이 내 삶의 죄가 되어 내 영혼을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니 내 영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버릴 때 그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판단해 봐라고 말이야. 예.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 뭐라고 그랬느냐? 인간의 불의한 것은 하늘에서 사무치도록 주님이 기억한다. 하나님이 의인데 불의가 도전할 때 육신이 있을 때는 내비두지. 왜?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기다려. 돌아오기를 기다려. 무슨 짓을 해도 돌아오기를 기다려. 육신이 딱 끝난 다음에 정확하게 사무치도록 기억해서 심판하신다. 두렵지 않느냐 이 말이오. 다 같이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냐니까. 그냥 아이 뭐 아무것도. 나는 옛날에 10점 된 줄 알았는데 이거 띄고 제로구만. 이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비참하고 참혹한 마귀사단 귀신의 패거리가 되어서 불의가 마침내 그들에게서 나타났으니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 그와 함께 의의를 도전하는 싸움꾼이 되고 의의를 배경하는 싸움꾼이 되고 의의를 무찌르는 아주 싸움꾼이 되어서 의의에 도전한다. 생각해봐. 저 이글 그리는 태양 앞에 태양의 표면도가 6000도라는데 저 태양 앞에 녹게 설 쏘아올리면서 태양아 내가 반절을 쪼개버리겠다가 확 날아갔다 옵시다. 어디쯤 가다 녹아버릴까? 그 저혈기 앞에 어디쯤 간다. 자, 철이 녹는 온도가 철이 녹아서 철물이 물이 찰랑찰랑찰랑찰랑 온도가 예 1200도 300도인데 생각 한번 해봐. 6000도 6000도 그 강한 철이 응? 철이 녹아서 철물이 되는 온도가 1200도 1300도인데 한번 생각 한번 해봐. 1200도 300도 되면 철이 철인지 물인지 몰라. 팍! 이렇게 하고 출렁출렁출렁출렁 물처럼 그렇게 있으니까. 응? 근데 로켓트가 지구를, 저 태양을 쪼개겠다고 날아갔어. 여러분, 어디쯤 가서 누가 없어질까? 거룩하신 의 앞에 불의가 도전해. 바로 흑암의 결박에 가둬버리지. 언제까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큰 날의 심판이 끝나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타는 유황 불못에 던지우니 새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더라. 이게 불의를 저지르는 자의 결과라면 우린 불의에서 벗어나야지. 성령의 소유권 육신의 소유권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유권 성령을 거스린다. 이게 불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어떻게 내 육신이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내 영혼을 죽일 수 있으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냐고 할 수도 없다. 얼마만 불의와 의는 섞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 육신의 것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육신의 것이 세상에서 편리하고 죽고 그것이 시야사니까 얼마나 육신의 것을 찾아 헤매했던가. 불의를 찾아 헤맸던 거 한번 찾아봐라고 말이야.
사랑은 연세가 아니오. 주님 사랑하고 내 영혼 사랑하고 이웃 영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확실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귀한자는 하나님 앞에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아무것도 아니오란 말은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응? 여러분, 지옥에가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존재를 인식한다면 그들을 건져내시겠지요. 그러나 부귀한 자는 존재를 아무것도 아니다.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육신이 있을 때 부귀한 자가 돌아오라고. 성경은 부귀는 망한다고. 너는 의로워야 된다고. 너는 부유로웠지만 너희 불의한 죄를 짊어지고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너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성령으로 거룩하다고 인쳐서 의의를 주었으니 다시는 불의에 돌아가지 말자고. 그것이 주님 사랑, 내 영혼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요. 사랑하라는데 않는 것은 불의하지. 내 영혼을 사랑해서 살자고 예수 사랑 받아들이려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겠소고 거절한다 불의한 것이지. 모두 회개하고 오늘 불의에서 벗어나서 완성된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스크 확실하게 쓰고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정신 안 차려줘. 밤낮 듣는 소리니까 정신 안 차려줘. 경각심. 아이쿠 큰일 났구나. 이러다 내가 내 영혼이 큰일 났구나. 이런 사람만 뜨거운 회개가 있지. 자, 목사님 말씀에 맞긴 맞아. 감동도 없어. 가마도 없어. 아이쿠도 없어. 내 영혼의 절망의 날을 어찌할 것이냐는 앞으로 다가올 절망이 안 보여. 응? 그런 사람은 회개도 우물쭈물하겠지. 예, 불의한 자는 불의가 회개를 못하게요. 응? 왜? 불의한 자가 막으니까. 응? 주여 나의 불의를 용서하소서. 오늘 들어보니 나는 불의로 꽉 찬 인간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내 영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하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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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의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 없기 때문에 불의했습니다. 내 영혼 사랑할 줄 몰랐기 때문에 불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여 내 안에 사랑이 없어 불의를 기뻐하며 우리 주님 참으로 내가 참으로 불의에 빠졌던 나에게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치 못하고 불평불만했던 죄를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하며 도전하며 불의했던 나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내 마음대로 자유가 되하며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게 아니하며 온갖 불의한 마귀사단이 진영사에게 속아서 그 원수에게 끌려다니며 불의의 명기로 죄에게 뛰렸던 나에게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스크를 잘 쓰시고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고 진실하게 오늘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들은 말씀 앞에 내 뿌리가 드러났사오니 오늘 절정하게 회개하여 주님 뜻대로 만들어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내 안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내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이웃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
사망의 자를 믿음 없는 나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의 법대로 불의한자가 되어 내 영혼 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속에 불의가 드러나도 주님 내가 불의한 자이끌 깨닫지 못하는 너를 섞어내라 한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불의한 자인데 주님 참으로 동의하며 회개할 줄 모르는 믿음 없는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의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불의를 기뻐하고 불의의 병기로 사는 믿음 없는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불의한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건져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다시는 불의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다라 하면서도 여전히 불의를 기뻐하고 불의한 짓을 저지르며 우리 주님의 가슴을 나쁘게 한다. 돌이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우리 주님께 사용당하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흥얼거리며 기도하면 안 돼요. 마스크를 잘 쓰시고 오늘 진실하고 애절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두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고개 숙이면 안 돼요. 고개를 번쩍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진실하게 회개하여 내 속에 뿌리를 끌어내고 우리 주님이 쓰시는 예수 피로 거룩해 된 의로운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내 안에 불의하게 만드는 이 원수를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회개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의 일터가 되지 아니하도록 불의한 마귀를 몰아내는 성령의 일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의 원세로 내 안에 불의하게 만드는 원수를 몰아내고 이 원수에게 속아 불순종하며 불평불만하며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렸던 내 지난 날라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어 불의한 나 사랑이 없어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불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불의를 기뻐하고 사랑이 없어 불의한 일을 행하는 믿음 없는 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가슴 아프시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내 영혼을 사랑하며 불의에서 떠나 예수님 편의 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의 가슴 아프지 않도록 참으로 불의에서 떠나 예수님의 편의 선자 예수와 함께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사오니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받는 의의 병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사나 귀신 역사에게 끌려다니며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여 망할 자가 아니라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 따라 사랑 우리 주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내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불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도전 때문에 불의하게 됐나 우리 주님 이제는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제는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자가 나도 불의를 행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내 안에 불의를 기뻐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며 불순종하며 불평불만하며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는 우리 주님 안타까운 믿음 없는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진실한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예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인도받는 예수의 사람 되도록 주여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전히 불의한 채로 사는 믿음 없는다. 이제는 불의에서 돌이켜 예수의 피로 이로운 자가 되어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예수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수의 사람 되도록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불의한 나를 위해 내 죄를 버리고 십자가 달려 피흘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참으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의의를 기뻐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의의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성령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생명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 불의를 저지르는 나, 그 불의를 기뻐하는 나, 그것이 당연한 듯 세상의 방법인 줄 알고 세상 방식인 줄 알고 살았던 나, 이런 나의 불의를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발견된 이 불의가 예수의 피로 완전하게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에 새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나,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던 나, 아버지 내 이웃을 내가 맡은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던 나의 불의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아서 불순종하면서 이것이 불의인 줄 몰랐던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도전했던 나 이것이 불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아서 시시비비를 가리며 아버지 나의 불의를 자랑하기 바빴던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의 병기로 마귀의 병기로 죄의 병기로 하나님을 도전하지도 도전하면서도 아버지 이것이 도전인지도 모르는 나 내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받은 나 그 사랑 안에 주님 사랑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이유가 내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나도 이루어 내 영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넘치는 그 사랑으로 내게 맡긴 영혼들 또 내 이웃들 아버지 내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불의와 진리를 바로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의를 도전했던 불의에서 완전히 떠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육신의 때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나를 참으시는 이때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앞에 나 또한 주님 사랑함으로 믿음의 고백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불의를 알지 못하게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어 아버지 불의에 서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 계계야 너의 모든 계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시고 그 사랑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사랑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불의들 우리 안에 모든 낙심들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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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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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신 사랑 그 말씀의 진리로 날마다 불의를 바로 알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바로 행하여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아버지 그 목적대로 예수의 신부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내 자신의 불의를 끄집어내고 회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 사랑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불의를 이기고 알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신 사랑 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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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